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.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. 닭이 먼저냐? 형이 좋아하는 닭가슴살이 먼저냐? 알이 먼저냐? 알이 먼저냐? 너는 뭐라고 생각해? 넌 뭐라고 생각하는데? 전 알입니다. 알이 먼저야? 그럼요. 닭이 없으면 어떻게 아들 낳나? 나는 무조건 닭이 먼저지. 닭이 그냥 하늘에 똑 떨어졌다고요? 아니지. 똑 떨어. 그러면 알이 하늘에서 똑 떨어지냐 깨지지? 그래 안 그래? 똑같아. 알이 똑 떨어지면 깨지지. 닭은 똑 떨어져도 안 깨져. 그럼 하늘에서 닭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태어나 빡 이렇게 태어나면 알이 여기서 여기서 닭이 빡 나다. 그러면 알이 하늘에서 똑 떨어져?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멀쩡해? 알은 하늘에서 안 나왔어요. 그럼 어디서 나왔어? 얘기해봐. 땅에서 나왔어? 그러면 감자처럼 땅에서 나나 보다. 그럼 뭐 닭은 땅에서 나왔어 이렇게? 하고? 하고? 그러니까 알은 땅에서 나온다고. 어디서 나왔어? 알이 어디서 나왔는데? 알이요? 은근히 재밌는 거지. 그 책을 읽었었어요 제가 예전에. 오케이 얘기해봐.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책이 있어요. 그래 알 얘기.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알이 먼저다. 얘기해봐 왜 알이 먼저? 왜 그냥 그게 수억만 년 전에 이 운석이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뭐 어떤 게 나와서 어떤 게 나오는데? 예? 어떤 게 나오냐고. 운석이 부딪혔는데 뭐가 나왔어? 어떤 게 알이? 난 모르죠. 몰라. 난 모르죠. 아이고 하여튼 난 모르죠. 몰라. 내가 왜 몰라? 아니 내가 한 얘기인데 네가 한 얘기인데 네가 왜 몰라? 아니 알이 뽕 운석이 붙였는데 알이 나와? 아니 말이 돼? 붙였는데. 그거에 뭐 작용이 돼서. 작용 좋았어. 어려운 말 썼다 작용. 근데 어려운 말 쓰네. 어려운 말 썼다 작용. 근데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은 닭하고 아니 닭이 아니라 다른 동물하고 막 살아간 거죠. 똑같아 둘이. 막 살아간 거죠. 아 진짜 다른 아 나 정말 미치겠네. 동물끼리 새과인데 뭘 켜다가 살아간 거예요.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일단 얘기해 봐도 돼요. 그랬을 때 이게 딱 태어났는데 알이 깨어났는데 그게 닭이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닭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. 알에서 나왔다 이게? 알에서 나왔지. 그 네. 알이 어디서 나왔냐고. 닭에서 나왔죠. 그럼 닭이 먼저 아니야. 근데 닭은 알에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알에서 나왔는데 그 알이 어떻게 나왔냐고. 그럼 닭에서 나왔죠. 그러니까 닭은 알에서 나오고 알은 닭에서 나오고 그러면 뭐가 문제야? 알이 뭐냐고.